어제까지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 다 기본적인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이었다라는 얘긴데 즉, ordinary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s are simple, inexpensive, reliable, and practically maintenance fre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집에서 쓰는 냉장고, 뭐, 비싸긴 해도, 그렇게 기계적인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생겼고요. 냉장고 요즘에 뭐, 괜찮은 거 사려면은 뭐, 얼마 줘야 되나? 돈백 줘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inexpensive 하다. 뭐 이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뭐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는 그래도 싼 편이다라는 얘기. 뭐 리라이어블 뭐 1년에 한 번씩 냉장고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뭐 고장 나지 않아요. 잘 고장 나지 않죠. 왜 우리 집 것만 고장이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메인테이넌스 프리다. 뭐 우리 다른 그뭐 물론 모든 가전제품 자체가 뭐 유지비가 들어간 거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가서 뭐 오일도 교환해 줘야 되고 어떠한 그 유지비가 드는데 비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라든지 에어컨 그 유지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에어컨디셔너 같은 거뭐 오래 쓰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냉매가 좀 빠져나가 가지고 그 냉장 기능, 냉동 기능이 자체가 좀 떨어져서 뭐 서비스 받아가지고 가스를 좀 채워놓는다던가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만 뭐 정규적으로 뭐 3개월 만에 한 번씩, 뭐 6개월 만에 한 번씩 일정하게 뭐 정수기 우리가 사용할 때뭐 필터 교환하지 뭐 그런 것들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However, for large industrial application, efficiency is not a Efficiency and not simplicity is the major concern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간단한 구조에다가 뭐 효율도 나쁜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 같은 데에 그러한 그 냉장 저장 창고 그런 데 사용하는 그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은 뭐 간단하거나 효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대형의 그런 냉동 창고 이런데 사용하는 그러한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은 다르다, 다른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시스템에 우리가 모디피케이션 또는 뭐 리파인먼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캐스케이드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션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 멀티 퍼포스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 with a single compressor, liquefaction of gases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베이직한 사이클에서 약간의 그 수정을 거쳐서 시스템을 변환시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더큰 그런 냉동 용량을 가질 수가 있고 뭔가 그더 효율이라든지 그 성능 자체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첫 번째 주제로 캐스케이드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사용하느냐? Need to operate a large temperature range. 그래서 굉장히 큰 temperature range를 우리가 handle 해야 될 때에 way of dealing with large pressure range in a cycle and poor performance for reciprocating compressor.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캐스케이드하다는 거는 이제 약간 뭐 이 폭포가 이렇게 뭐 단계 되는 걸 우리가 캐스케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냉동 사이클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 두 개를 지금 히트 익스체인저로 묶은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베이퍼 파워 사이클 공부할 때에 컴바인드 사이클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TS 다이어그램을 일단 그려보면 TS 다이어그램 그리고 베이퍼 돔을 그리고 첫 번째 스테이트 1에서 2까지 압축하고 컨덴싱해서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고 큐 아웃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봤을 때에 세츄레이트 리퀴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로틀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4에서 1까지 1, 2, 3, 4인데
요때 이제 증발하면서 어떻게 돼? 열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만큼이 어떻다? 우리가 냉장, 냉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다. 그 용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는 뭐 냉장고, 집에서 쓰는 냉장고 뭐 100대 갖다 놓고 거기다 조금씩 넣는 게 아니잖아. 이 아주 거대한 창고 자체를 전체 다 냉장을 시켜야 되니 어떻게 돼요? 이 냉동 용량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커져야 된다고.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압축해가지고 떨어뜨려서 뭐 어쨌거나 더 늘려야 되겠죠, 여기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웍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냉동 용량도 줄어드는. 그래서 방법이 없겠는가? 바로 캐스케이딩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루션으로는 two or more refrigeration cycle operate in series. 그래서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최소한 두개 또는 그세개 이상의 refrigeration 시스템을 묶어 놓습니다. 여긴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만 묶어 놨는데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위에다가 또 하나 열교환기 넣고선 또 묶으면 되겠죠. 묶고 하면 된다는 얘기야. Refrigerant in both cycle can be same or different. But a certain refrigerant with more desirable characteristic can be used on each cycle. 그래서 그 냉매는 이 사이클 A나 사이클 B나 뭐 같아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뭐그 열역학적인 특성이 다를 거잖아요. 일단은 그 크리티컬 프로퍼티도 다를 거고 그래서 뭔가 더 디자이어블한 특성을 가져 있는 그러한 냉매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올려가지고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 보면 1에서 지금 여기 설명한 거를 다시 여기다 놓고 설명할게요. 1에서 2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냉동 용량은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요만큼인데 요거를 지금 두 개의 사이클을 쓰는 겁니다. 사이클 A를 쓰고 사이클 B를 쓴 다음에 두 개의 사이클을 힛 익스체인저를 가지고 묶었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느냐? 일단은 사이클 B는 위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 컴프레서를 가지고 1에서 2까지만 올리고 여기서 컨덴싱 할때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 위의 사이클의 이베포레이터가 밑에에서 컨덴서에서 나오는 열을 흡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 4번까지 익스펜션 밸브를 이용해서 스로틀 이렇게 시켜서 떨어뜨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증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만큼의 냉동 용량이 더 늘어났죠. 그죠? 훨씬 더 늘어나는 걸알 수가 있고 이 사이클 A는 어떻게 된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다시 압축해서 올려놓고 여기서 스로틀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열이 교환되는 거, B에서 A까지 열이 교환되는 범위고,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그 컴프레서를 가지고선 1에서 여기까지 올리는 것보다 한번 올리고 사이클 독립적으로 운행하고 여기서부터 또 독립적으로 운행했더니 이만큼의 뭐가 줄었다? 컴프레서 웍이 줄어든 거지. 그래서 컴프레서 웍은 줄어드는데 냉동 사이클은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COPR 구할 때에 컴프레서 웍인그 다음에 우리의 디자이어블한 Q는 QL이잖아요. QL인데 보시면 QL은 늘어났어. 분자는 늘어났고 분모인 컴프레서 웍은 줄어들었으니 자 COP는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뭐 줄어들거나 늘어났어도 좋아질 텐데 두개다 좋아졌어요. 분자는 늘어나고 분모는 줄어들고 그러니 COP는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베이직한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을 두 개, 세개 이렇게 묶어 캐스케이딩 하게 되면 컴프레서 웍은 줄어들고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그 리프리지레이티드 스페이스는 줄어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리프리지레이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냉동할 수 있는 캐패시티라고 얘기했죠. 그죠? 즉 뭐다? Q.L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구동하는 파워는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건 파워입니다. 근데 워크로 얘기할 거면 워크, 그 다음에 여기는 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똑같이 유닛이 맞아야 되니까 매스 플로우 레이트 A하고 B하고 냉매 A하고 냉매 B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이 히트 익스체인저 여기 에너지 분석하면 되는 거죠. 요 에너지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는 8로 들어와서 5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B쪽은 2로 들어와서 3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분석해 이거? 델타 Q 더하기 델타 W equal 델타 H 더하기 K P 무시무시 이 세 개면 있는데 열교환기 해석할 때에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운더리를 여기를 이렇게 잡으니까 열교환이 이 안에서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거나 여기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인슐레이션 잘 되어 있고 열교환은 오로지 여기서 여기로만 이렇게 일어난다 라고 보는 거니까 이 열교환 이 시스템하고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델타 Q는 0이다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열교환이 스스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지 열교환 시키려고 뭘 구동한다든지 여기다가 전기를 준다든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럼 뭐다 열교환도 결국은 아이센탈픽 H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들어가는 애들끼리 나가는 애들끼리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뭐 이제 에너지 분석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래서 그 시스템 사이클 A하고 B하고의 그 냉매의 그 유량 B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 최종적으로 이 캐스케이드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의 COP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그 전체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파워 대 냉동 용량인데 리프리저레이션 캐패시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프리저레이션 캐패시티는 어디 결국은 4에서 1까지 여기 그지? 요게 바로 QL. 그래서 4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시스템 A하고는 상관없죠. B, mass flow rate m.b를 곱해줘야 되니까, 요거 구하는 거고, 밑에 이제 work 보시면, work. 컴프레서가 하나 있지 않고 두개 있어요. 하나, 둘, 두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에 해당하는 compressor work, B에 해당하는 compressor work, 그죠? 그래서 compressor work은 델타 H, H600에 H5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mass flow rate m.a. 그 다음에 cycle B쪽은 2에서 1 사이 엔탈피에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mass flow rate of B,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Two stage cascade refrigeration cycle 구하라는 얘긴데 problem statement은 여러분들 책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problem statement 뭐 하라는 거겠어요? Determine A. The mass flow rate of refrigerant through the lower cycle. Lower cycle, higher cycle, lower cycle, upper cycle, bottom cycle. 그죠? 그 lower cycle의 mass flow rate을 구하라고 하니까, 뭐야? mass flow rate은 m 다시고, lower cycle이니까 여기다가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B번. The rate of heat. Removal from the refrigerated space. Refrigerated space. TS 다이어그램 그려놓으시고, refrigerated space는 여기.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Q, L을 의미한다. QL은 뭐 곱하기 뭐? T 곱하기 델타 S잖아요. 연료값 제곱법칙 델타 S는 뭐야? 델타 Q 오버 T니까 요 스페이스 자체가 요거 자체가 의미하는 요 에어리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QL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뭘 이건 힛이야, 힛. 그지? 그냥 힛. 그렇지 않아요. K가 T가 K. 엔탈피의 유닛은 뭡니까?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잖아요. 그죠? 그래서 KK 없으면 킬로줄 퍼 킬로그램. 그러니까 Q도 아니고 이 로어케이스 QL이네. 그러니까 스페시픽 힛. 스페시픽 힛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뭘더 곱해줘야 돼? MB를 곱해주면 MB는 킬로그램이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뭐가 된다? 바로 Q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hit rate 이거는 hit이야 hit. 그럼 the rate of hit, rate이라고 하는 거, 율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는 뜻이잖아. 시간. 그럼 어떻게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 T로 나눠주면 되는데 시간 몰라요. 모르는 대신에 우리가 뭘 알고 있다? 그러면 Q.L은 QL에다가 뭘 곱하면 돼? 질량 곱하는 거 대신에 질량, 유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알 거라고 생각하고선, 중간고사를 맞이했는데, 주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지금도 아직 그로키 상태에서 회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기본적인 거, 이세 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그래서 B번에서는 the rate of heat removal from the refrigerated space. 그러니까 당연히 뭘 구하라? Q, L인데 heat rate, dot을 구하라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power input to the compressor. 그래서 컴프레서 구동할 때 필요한 파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개 있잖아, 그지? 그래서 워크, 컴프레서 워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컴프레서 파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닷 와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이 당연히 냉동 사이클, 프리저레이션 사이클의 COP를 구하라고 하겠죠. 그죠? 세개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텝 2, 스키매틱 다이그램, TS 다이그램 그리실 줄 알아야 되고요. 스텝 3, 뭐 특별한 assumption 있으면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되고, 뭐써 주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스킵 하겠습니다. 대신에 given property, 주어진 given property가 p high가 0.8 메가 파스칼, 그 다음에 p low가 0.14 메가 파스칼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 중간, 뭐 중간 뭐라고 할까요? 미디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TS 다이그램에서 지금 로우 중간, 그 다음에 하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P 로우라고 하는 건 어디? 4번, 1번 다 걸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P4, P1 해당되고, P, 이 미디엄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2번, 5번, 8번, 3번 다 걸리죠, 그죠? 그래서 P2, 아이, 뭐야, 이거. P2, P5, P8, P3, 이게 다 전부 다 프레셔가 0.32 메가파스칼 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압력 0.8 메가파스칼 해당되는 스테이트는 P6와 그 다음 P7. 그래서 어쨌거나 P1, 2, 3, 4, 5, 6, 7, 8다 프레셔는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이다 구하려면 H를 다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좀 H 다 구해놨네, 그지? H 구해놨는데 이뭐 문제 이렇게 주지 않겠지? 이거 없는 거야. 문제기 때문에 자, 다 이렇게 주어졌지. 실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문제 볼 때는, 문제 풀 때는 이런 거다안 줍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책에 친절하게 먼저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m.a cycle a의 mass flow rate이 0.05 cycle a를 작동시키는 냉매의 mass flow rate이 0.05kg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m.b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a하고 b 뭘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스텝 4 바로 캘큘레이션 들어갈게요. 우리가 h2 구하고 h3 구하고 h5 구하고 h8 구한 다음에 m.a는 주어졌으니 그럼 m.b 그냥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열교환기의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m.a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된다? state 1 through 8까지의 모든 엔탈피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state 1 to 무슨 과정? compression 과정. 그러면 1부터 state 1 state 주어진 조건 P1 주어져 있고요. 0.14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하나의 더 additional한 information이 필요합니다. 그 information은 이 state 1이 어떤 상태? saturated vapor 상태.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된다? 우리 테이블 A12. 바로 이 냉매인 R134A. 자, 이 뭐 문제 이 냉매는 R134A라고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고 R134A에 해당하는 물성치 표인데 테이블 11은 온도가 주어졌을 때, 테이블 11은 압력이 주어졌을 때, 테이블 13은 슈퍼히티드 베이퍼일 때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A12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온도 테이블, 압력 테이블 이렇게 해야지 테이블 11을 기억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나왔을 때 난 테이블 11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테이블 12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맨 왼쪽 시작하는 칼럼이 압력부터 시작을 하고 그 옆에 saturated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테이블은 맨 왼쪽에 칼럼 자체가 온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걸 보고선 구별하면 되지. 이번에 시험 보실 때도 이게 테이블 A, 테이블 이게 5에요? 6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스테이트 1, 그 두 가지 인포메이션 가지고선 테이블 1, 2 가가지고 뭘 구하면 된다? H1은 H-saturated vapor니까 G at 0.14 메가파스칼에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얼마? 239.16. 그 다음에 스테이트 2, 스테이트 2 여기 조건은 뭐? 압력 P2 0.32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슈퍼히티드 베이퍼인데 1, 2가 무슨 과정? isentropic compression. 그래서 S2는 S1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테이블 A13 가셔가지고 웬 압력이 0.32 메가파스칼이고 그 다음 S2가 S1하고 같을 때에 S1 여기서 찾으셨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S1도 마찬가지로 SG at 0.14 메가파스칼에서 뭘 찾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선 찾으시면 된다. 만약에 직접 못 찾으시면 H2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사용하셔가지고 찾으시면 되는데 그 값이 얼마다? 255.93. 제 노트에는 225라고 적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확인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3 어떻게 구합니까? 스테이트 3 조건 뭐가 되겠어요? 압력 0.32
0.32MPa에 그 다음에 어떤 조건? Saturated Liquid. 그래서 뭘 구하면 된다? HF at 0.32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지. 그죠? 어디서? 테이블 A12에서 구하시면 H3는 55. 다 주어져 있는데 왜 얘만 안 주어져 있어? 55.16 kJ per kg 나온다라는 거. H4는 거저 먹는 거죠. 아이센탈픽이니까 55.16. 그 다음에 5 어떻게 구해요? 5 압력 0.32MPa에 또 뭐? Saturate Vapor. 그러니까 State 1 했던 거랑 똑같이 테이블 A12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값은 251.88 나오고, 또 하나 이 6를 구할 때에 State 2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압력은 0.32MPa인데 이번에는 S6는 S5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똑같은 방법인데 구하시면 H6는 270.9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 가서 압력이 0.8MPa에 여기도 0.8MPa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0.8MPa에 Saturated Liquid. 그래서 테이블 A12로부터 여러분들이 H값을 찾으시면 그 값이 얼마? 95.47 나올 겁니다. 95.47. 그 다음에 State 8번 Process 7에서 8번은 Isenthalpic Process. 그래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H7하고 H8은 뭐 같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엔탈피의 값 스테이트 1에서부터 A까지 다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스테이트 2 알고 3 알고 H5, H8 알고 있고 아까 여기 주어진 거 0.05 주어져 있으니까 M.B 그냥 구하실 수 있습니다. M.B는 0.039 kg per sec 이렇게 나옵니다. 베이직 사이클 이렇게 두 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죠? Q.L 어떻게 구해? Q.L M.B 방금 구했고 그 다음에 H1 알고 있고 H4 알고 있으니까 Q.L 구할 수 있죠. 7.18 kW. 그 다음에 Wnet in M.A 0.05 H6 알고 있고 H5 알고 있고 M.B 0.039 알고 있고 H2 H1 알고 있으니까 1.61 계산되고 두 개 나누면 COPR은 4.46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텝 파이널 디스커션. 같은 조건에 우리가 example 1하고 비교해 보면 example 1에서의 COP가 얼마였냐면 3.97이었어요. 3.97인데 지금 이 example 3번에서 캐스케이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4.46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 스테이지 리프리지레이션보다 우리가 캐스케이딩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똑같은 냉동 사이클을 두 개를 이제 구성한다면 재료비나 처음에 시스템 투자비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서 비싸긴 하겠지만서도 운행할 때에 운용할 때에 그 COP 성능 개수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게 좋게 나오고 냉동 용량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투 스테이지 캐스케이드 리프리지레이션 사이클의 리얼 파워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모디피케이션은 이제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션 리프리지레이션 시스템인데 앞에 캐스케이드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캐스케이드는 두 사이클을 묶어서 열교환할 때에 냉매가 서로 직접적인 컨택이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분리되는 힛. 마치 우리가 그 베이퍼 파워 사이클 할 때에 크로스드 피드 워터 히터처럼 생겼지만 요게 이제 그냥 믹싱 챔버가 돼 버리면 바로 그게 멀티 스테이지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사이클 지금 두 개를 붙여 놨는데 여기가 이 크로스 서로 이 밑에 거 밑에 위에 걸 A, 밑에 걸 B라고 놨을 때에 m.a하고 m.b가 그러니까 a 냉매 a하고 냉매 b가 아까 캐스케이드에서는 서로 닿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면 여기는 어떻게 돼? 섞여 가지고 냉매가 섞이죠. 하여튼 뭐 섞여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섞여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냉매가 같으면 굳이 분리해낼 필요가 없잖아. 열교환도 잘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프레쉬 챔버, 믹싱 챔버를 가지고선 섞어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The fluid used throughout cascade refrigeration system is the same. 같다면 the heat exchanger between the stage can be replaced by mixing chamber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 믹싱 챔버를 우리가 프레쉬 챔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왜? 믹싱 챔버 직접적으로 섞는 게 훨씬 더 열교환이 잘 일어나잖아요. 찬물에 뜨거운 물 부어 먹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뜨거워. 그 어떠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애기들 이제 분유 타줘요. 이제 애기들 분유 타줘 가지고 먹이는데 아그 이제 분유를 타서 애기들 먹일 때에 이제 애기들 잘 먹여야 되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애기를 안 키워봤지만 하여튼 앞으로 키워볼 텐데 아니면 이제 봤을 수도 있잖아. 뭐 조카라든지 뭐 사촌동생들 봤을 텐데 주위로 깊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한테 이제 분유 타서 먹일 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넣어서 태워서 먹이지 거기다가 얼음물 막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그어 냉우유로 해가지고 애기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약간 좀 따뜻하게 해서 줘야 되는데 혹시나 또 뜨거울까봐 그 따뜻한 물로 이렇게 분유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손등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한지 안 따뜻한지 이렇게 해서 주잖아. 그건 뭐한 뜨거운 뭐 아메리카노처럼 막 뜨겁게 해가지고 애기가 막 호호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만약에 뜨거운 너무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애기의 분유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를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가가지고 좀 식혀가지고 애기한테 이렇게 먹인단 말이야. 그런데 찬물에다 이렇게 식히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죠. 왜냐하면 그 분유병을 통해 가지고 열이 이렇게 교환돼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그 온도를 맞춰 가지고 애기한테 주려면 왜 애기가 막 배고프다고 막안 기다려 주거든. 야좀 기다려 봐. 이거 열교환 좀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런다고 애기가 그래요? 좀 5분 기다려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뭐 더욱 심하게 운단 말이지. 뭐라고 얘기하면 또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막 그래 가지고. 그래서 성질 급한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찬물 딱 빼가지고 그 분유에다가 부어가지고 맹탕으로 해서 먹이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그 우유하고 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믹싱할 수가 없어. 근데 믹싱했을 때에는 훨씬 더 금방 열교환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찬물에다가 섞이지 않게끔 그렇게 열교환을 하는 반면에 만약에 애기한테 뭐 보리차 물을 먹인다고 그러면 그때는 차가운 보리차 물을 직접 섞어가지고 해서 직접 줘도 된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믹싱 챔버하고 믹싱 챔버가 아닌 타입하고의 열교환기가 열교환이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믹싱 챔버를 쓰게 되면은 히트 트랜스퍼가 이제 더잘 일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1에서 2까지 보시죠. TS 다이어그램 보시면 1에서 2까지 압축하고 쭉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9에서 4번까지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쭉 가요. 쭉 가고 익스펜션 밸브를 통해서 한번 드랍을 시키면 이 프레쉬 챔버에 도달하는 건데, 이 프레쉬 챔버에 도달했을 때에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야? 믹스처 상태잖아, 그죠? 믹스처 상태라는 거는 일부의 리퀴드하고 일부의 지금 베이퍼가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프레쉬 챔버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눠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퀴드 얼마, 그 다음에 베이퍼 얼마. 그러면 베이퍼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베이퍼는 다시 이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고, 리퀴드는 이렇게 해서 바로 또 팽창시키는 거지. 익스펜션 밸브로. 그럼 여기서 분리해서 이걸 기액 분리한다고 하는데, 자, 이 기체 스팀은 일로 보내서 saturated vapor, 아니 그러니까 보낸다는 게 이제 웃긴 얘긴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다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 다루듯이 너무 어이없는 지금 예를 들고 있나요?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믹스처 상태에 어떠한 스팀이 딱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지가 알아서 이 응축된 그 냉매들은 밑에 가서 이렇게 모일 거고, 아직 스팀 상태인 애들은 위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팀 상태인 애들은 당연히 뭐겠어? Saturated vapor일 거고, 그지? 얘는 Saturated liquid일 거잖아. 믹스처 상태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7번 상태에서 한번더 팽창을 통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고, Saturated vapor는 요 3번으로 바로 가겠죠. 3번. 근데 여기 조그만 스몰 챔버가 하나 있어서 지금 보시면 1에서 2까지 첫 번째 압축기를 통해서 슈퍼히티드 베이퍼 상태로 온해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쉬 챔버에서 온그아이 세츄레이 베이퍼하고 만나서 또 여기서 믹싱이 일어나겠죠, 그죠? 여기도 하나의 또 믹싱 챔버인데, 그럼 어떻게 돼? 온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거랑 만나니까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온도가 되겠지? 그래서 아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9번. 9번에서 4번으로 두 번째 펌프가 아니라 컴프레서로 우리가 압축해서 슈퍼히티드 베이퍼 만드는 거고, 4에서 5까지 하나의 컨덴서로 바깥으로 빼내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더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Two stage refrigeration cycle with a fresh chamber.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이클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동하는 그러한 그 냉매는 같은 종류다라는 얘기죠. 야, determine a step 1부터 step 1 problem statement. 그다음에 a 구하시오. The fraction of the refrigerant that evaporates as it is thrown through the fresh chamber. 그래서 fraction을 구하래. The frac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비율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fresh chamber 안에서 또 fresh chamber라는 얘기 나와. fresh chamber 이렇게 나오면 하여튼 뭐이 fresh chamber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컴프레서 이두개 그리고 뭐 저쪽 하고 컨덴서 이렇게 있고 fresh chamber 그리고 여기 밸브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머릿속에 이걸 지금 외워야 되나요? 하여튼 뭐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대충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스텝 2에서 스키매틱 다이그램에서 TS 다이그램 그리셔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프레쉬 챔버는 어디이다? 여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세츄레이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나와서 분리되는 그 시점인데, 그때 프릭션을 구하래. 그러면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즉 건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베이퍼 대 리퀴드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즉 그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퀄리티를 구하시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쉽게 내면
그냥 퀄리티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괜히 좀 어렵게 the fraction of the refrigerant evaporating as it is throttled to the fresh chamb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fresh chamber까지 왔을 때에 증발한 그 리프리저런트의 그 프랙션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말뜻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B. The amount of heat removed from the refrigerated space and compressed work per unit mass of a refrigerant flowing through the condens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에 3번에서의 문제는 뭐였냐면 The rate of heat removal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The amount of heat이라고 딱 정했단 말이야. The amount of heat removed from the refrigerated space 이렇게 되니까 heat이니까 뭐겠어? heat 일단 Q네 키로 줄이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compressor work 아이 워크 이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뒤에 뭐가 있냐면 퍼 유닛 매스 하니까 뭐야 퍼라는 건 나누기고 유닛 매스라는 건 매스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뭐가 돼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스페시픽 큐그 다음에 컴프레서 워크를 구하라는 얘기죠 두 개의 단위는 킬로 줄퍼 킬로 그램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자 C번 COP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 프로퍼티 스텝 3 주어진 조건 최고 압 pH가 0.8 메가파스칼 왠지 친숙한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P 미디엄은 0.32 메가파스칼.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굉장히 친숙한데 PL은 0.14 메가파스칼. 굉장히 친숙해지는데 봤더니만 3번 문제가 조건이 똑같지, 그지? 비교해 볼거 같죠, 그죠? 구한 다음에 두 개의 시스템의 성능을 결국 나중에 비교해 볼것 같아요. 어떤 게더 좋은지를. 스텝 4, 캘큘레이션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X도 구하려면 나중에 뭐 어쨌거나 하여튼 이 스테이트 다 알아야 되겠죠? COP, QL, work 다 알려면 뭘 구해야 된다? H1, 2, 뭐 어디 3, 4, 5, 6, 7, 8, 9뭐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다 주어져 있지만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험 볼때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주어져 있다면 제가 굉장히 정신없이 시험을 낸걸 겁니다. 절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자, 1번. 무슨 조건 두 개? P1은 얼마? P1은 0.14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saturate vapor. 그래서 테이블 A12로부터 우리가 H1 구하면 239.16. 친숙한 아주 답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트 2. 슈퍼히티드 베이퍼 압력 얼마? 여기 중간 압력이니까 0.32 메가파스칼에 또뭘 하나 알고 있어야 된다. 이 과정 자체가 아이센트로픽 과정. 그래서 S2 equal S1. 그래서 슈퍼히티드 베이퍼 테이블 A13으로부터 바로 구하시면 255.93. 그 다음에 3번 saturate vapor 그 다음에 압력이 얼마? 0.32 그러니까 구하실 수 있고 255. 아니 여기 아니고 여기 251.88 그 다음에 8번 아니 8번이 자꾸 이상한 얘기하네 4번 superheated vapor 압력 0.8 메가파스칼에 그 다음에 S3 equal S4인데 여기 지금 잘 몰라. 자, 봅시다. 이게 스테이트 4 쭉쭉 잘 나가야 되는데 4가 0.8 메가파스칼에 S4는 S3
S9하고 같다 해서 풀려고 하다 보니 S9을 아직 모르고 있어. S9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못해. 홀드. 스테이트 5. 자, 압력 0.8. 상태 Saturated Liquid. 그래서 H5 95.47 구하셨고, 그 다음에 스로틀 과정 SH5, H6 같아야 되니까 똑같고 95.47. 자, 7 가서 Saturated Liquid의 압력이 0.32, 그러니 55.16 쉽게 구할 수 있고, 8번 스로틀 과정 55.16까지 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구해놓고선 오로지 못 구하고 있는 게 이제 9번 스테이트만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일단은 A부터 구해보죠. 그러면 fraction of the mixture 구하라고 했으니까 quality 구하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X6 equal H6 우리가 이미 구했고, 그 다음에 빼기 HF over HFG 어디서? 주어진 압력이 어디? 가 0.32 메가파스칼일 때 테이블에서 요거 찾고 요거 찾고 그러면 구해지죠. 0.2049 구했습니다. B번 QL 구하시오. QL은 여기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X가 0.242049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0.2049가 1로 갔다는 얘기잖아. 1로, 그치? 그래서 1-X6 times H1-H8. 자, QL은 원래 H1-H8인데 잘 보세요. 여기서 좀 분리됐습니다. 분리돼서 0.2049라고 하는 건 뭐다? 이 스팀 이 믹스처의 베이퍼의 프랙션이 0.2 약간 20%란 얘기예요. 그게 이쪽으로 갔으니 나머지 물로 된 건 얼마다? 약한 80% 되겠지. 1-0.2049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1-X, 여기도 1-X6 계속 간단 말이야. 1-X6 가고 1-X6하고 X하고 만나서 다시 1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치? 자, 우리 그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베이퍼 파워 사이클에서 리히트 할 때. 그래서 X6 구했고 H1, H8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QL 구할 수 있습니다. 146.3 kJ per kg 됐고요. 그 다음에 work in 두 개 있어야 돼. work C1하고 work C2 두 가지 있어야 되는데, work C1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H2-H1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H4-H9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 fraction 잘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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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1-X. 그래서 1-X 고려해주고, 여기는 다시 1-X 되는데 X랑 더해졌으니 여기 갈 때는 다시 1. 그래서 문제없이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H2, H1, H6, 그 다음에 H9도 모르고 H4도 모르고, 그래서 예, 딱 못 구하고 지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